이번 시간에는 블랙박스 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노면 사고 현장에 나타난 노면 흔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요즘은 조금 그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게 현실입니다.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블랙박스는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. 근데 그 블랙박스는 보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큽니다. 그래서 이 블랙박스 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블랙박스는 이 교통사고는 이제 민형사를 따질 것 없이 블랙박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보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믿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.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어떻게 이 저장이 되고 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박스 등장으로 많은 것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. 과거에 밝히기 힘들었던 뭐 과속, 신호위반, 적색점멸, 일시정지, 진로 변경을 먼저 누가 했느냐, 이런 것들이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해졌죠. 근데 이제 현실은 3차원인데 이 블랙박스는 2차원 영상으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. 그렇다 보면 반드시 이제 오류가 생길 경우가 꼭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오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벗어날 수 있느냐,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는 거리의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. 영상으로 보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분명히 보입니다.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거리차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후방 영상으로, 이게 전방이고, 후방 영상으로 이 차를 찍고 있으면 후방 차량이 정말 너무 가깝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뒤차의 영상을 보면, 이 뒤차를 보면 거리가 뭐한 10m 이렇게 떨어진 상황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거리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. 두 번째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. 잠시 후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, 이게 승용차면 이렇게 블랙박스가 이렇게 당겨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블랙박스 화각이 보통 뭐 120도, 뭐 150도 이렇지만, 그거는 좌우의 화각이고 위아래는 보이는 것만 찍습니다. 즉, 여기서부터는 이쪽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. 이 화각에 가려가지고, 이 본네트에 가려가지고. 과연 이 거리가 몇이나 되는지, 몇 미터가 되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전후방으로 달려있던 블랙박스로 요즘에는 부족해가지고 측면에도 답니다. 측면을 찍을 수 있도록. 그러면 이 측면에 누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, 내가 차로를 정확하게 지켰는지, 이런 것까지도 증명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블랙박스를, 예전에는 1채널 발전해가지고 2채널, 지금은 4채널, 이렇게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객관적으로 제3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1차량과 2차량 둘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. 그런데 1차량과 2차량 영상 둘다 사각지대라든가 거리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충해 줄수 있는 제3의 영상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. 이 3의 영상은 보통 CCTV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, CCTV는 보통 이렇게 위에 달려 있죠, 이렇게. 그렇다 보니 이제 1, 2차량의 영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 CCTV, 3의 영상으로 이제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영상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. 전방에 횡단보도가 나타났고요. 이 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합니다. 이쪽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, 비보호 좌회전을 할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에 여기 보이시죠? 여기에 사람이 한 명, 두 명, 이렇게 서 있습니다. 이쪽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, 과연 이게 횡단보도냐 아니냐? 구별이 안 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차가 좌회전을 상당 부분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좌측에 있는 보행자 둘을 발견을 합니다.
보행자도 차량을 발견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피하는 영상인데, 자, 이게 횡단보도 위에 있는 건지 위에 있지 않은 건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. 그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.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